반갑습니다. 에휴, 천지공사라고 하면은 예, 뭐 흔히들 하늘과 땅이 뭐 개벽 뭐 그런 식으로 하늘과 땅이 예, 뭐 하늘나라를 회복한다, 아니 원시 반본한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 뭐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흔히들 그럽니다. 개벽. 예. 뭐 하늘과 땅이 뒤집힌다 라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개벽이란 마귀의 세상이, 즉 사망의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으로 뒤집히는 게 개벽입니다. 그리고 하늘 천지가 뒤집힌다라는 말은 선천, 그러니까 천지 비계가 지천 태계로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거죠. 자, 그러한 것을 개벽 내지 천지 공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일곱째인 해서 요한계시록에 일곱째인으로 완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8번째다, 7번째 다음 후계자라고 나오는 이 사람들은 다 가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7번째가 마지막 사람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놨어요. 그런데도 내가 7번째 후계자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왈, 내가 토운이다, 내가 1월이다, 내가 완성령이다 하는 전제를 달아서 자기가 7번째 거문의 후계자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천만에요. 거문이 토운입니다. 제가 누누이 이 시간을 통해서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거문은 여자 선신입니다. 남자지만 여자 운을, 엄마 운을,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의 운을 타고 났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용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는 역할, 엄마 역할. 그래서 엄마, 엄마, 예. 화우고개, 화우고개 하는 것도 박대선 모군께서는 남자 운을 타고 냈지만은 회를 입은 여인이에요. 포테주스. 아담과 혜와, 예. 잃어버린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아담과 혜와를 되찾는, 한마디로 태초의 하나님격으로 오셔서 역사를 하게 됩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는 보면은 일곱 명의 의인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 하나님은 애매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강력하게 바로 주장하죠. 단의 하나님. 예. 바로 우리 단지파, 단군 임금을 가리키는 겁니다. 단자손이죠, 우리들은. 예. 바로 단지파. 예. 단지파의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면서 예, 모군 박대선에게로 넘어오고 또 해와 이긴 자라는 분에게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완성자이신 거문에게로 넘어오게 되는 바톤을, 그래서 일곱 촛대다, 일곱 의인이다, 일곱 천사다, 일곱 나팔이다, 일곱 인이다, 이렇게 성경에는 일곱 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역 동양에서는 구영이 있습니다. 천지인, 복기시, 문왕시, 수운, 화운, 목운, 금운, 이렇게 구영이 있습니다. 이 영이 토운으로 같이 다 들어갈 때 일적십거가 되고 구궁가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이 수화목금이 토로 다 들어가는 것이 이게 원시반본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뭐냐, 마지막 금운을 찾는 거예요. 금운을 찾기 위해서는 경합유록에 가장 많이 인용되어 있는 분이 바로 목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민족 종교 수운과 하운. 거쳐가는 운이지만 이분들을 빼고는 도저히 모군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역사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단지파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그것이 대대로 대대로 내려오다가 수운 최재우 선생에게서 예, 시천주 사상으로 인내천사, 손병희 선생이 인내천 사상을 부르짖었고요. 3대 교주인. 최재우 선생님은 시천주 사상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여기에 오해를 있어서 천도계는 무조건 인내천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런 약간 중간에 시천주를 손병희, 3대 손병희 선생님이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 것이 인내천입니다. 그래서 인내천을 사상이 천도교 하면 오히려 인내천 사상으로 알고 있는데 첫 교조께서는 시천주 사상을 말씀하셨다. 네, 그래서 순, 화운, 목운, 금운으로 이어지는 하늘의 계보를, 천지공사의 계보를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바로 뭐 천지잖아요. 천지가 신천지가 열린다. 모 종교단체는 그래서 뭐 자기들 단체 이름을 신천지라고 했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 땅에 지상 천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뭐 바둑을 둔 것도 아니고 오목을 둔 것도 아니고 뭘까요? 신목을 뒀나? 예. 바둑판에 분명히 바둑알이 있어요. 흑과 백이 있고 예. 오목이다 그죠? 신목인가? 이게 오목이야. 자,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육도삼략을 이제 함축한 겁니다. 좀 전에 그 그림은 바둑판은 우주를 상징하고요. 예, 음양을 상징합니다. 흰 돌은 양, 예, 홀수. 까만 돌은 예, 짝수. 그러니까 1, 3, 5, 7, 9는 흰색이고요. 예, 2, 4, 6, 8, 10은 바로 흑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과 양은 그래서 이제 음양의 조화다. 궁궁얼얼이다. 예. 이게 뭐 기독교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음은 양은 좋은 거, 음은 나쁜 거라고 뭐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은 음양의 조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도는 양, 낙스는 음. 그래서 음양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 물과 불이 조화를 맞고 엄마 아버지가 조화가 되고 장남과 장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중남과 중녀가 조화를 이루고 소남과 소녀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동양 8개의 원리고 64개의 원리인 겁니다. 이 자연의 이치인 것이고요. 뭐 1년 내내 맑은 날만 계속된다면 사막화 되어버리겠죠. 1년 내내 비가 오면은 완전히 바다가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역시 적당해야 됩니다. 예, 비율이 잘 맞아야 되죠. 그래야 조화가 맞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5500년 전에 테오보키 씨가 용마, 예, 용마가 승천하는 것을 그 등 위에서 예, 이런 어떤 문양을 보고 그렸다고 합니다. 뭐 보키 씨가 그렸는지 뭐 누가 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5500년 전에 보키 씨라고 합니다. 보키 씨는 누구냐? 성경에 노아입니다. 나아라고 나옵니다. 나아라고. 예, 한자로는 나아라고 나오는데 나아의 여덟 식구가 8개입니다. 그래서 다 홍수로 다 죽고 나아의 여덟 식구가 살아남았다라고 우리나라 책에 나옵니다. 우리나라 책에. 신기하죠. 예. 그래서 선천에도 오수, 예. 후천에도 낙서를 보통 다 두께 다 선천이지만은 하도를 선천, 낙서를 후천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에도 오수, 후천에도 오수, 그리고 마지막 중천에도 오수. 그래서 다 합치면 15진주가 되고요. 5, 3, 5, 15가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십수, 이건 오수. 오수를 놓고 또 오수를 놓고 또 오수를 놓는다 해서 15가 완성되게 됩니다. 중앙에 십수와 오수가 완성되게 되죠. 그래서 선천에도 오수, 후천에도 오수, 중천에도 오수가 각기 들어간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천, 이, 삼, 지, 이, 삼, 인, 이, 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천부경에 천, 이, 삼, 지, 이, 삼, 인, 이, 삼이 뭐냐? 예. 이걸 또 별걸 다 풀어요, 또. 예. 천, 이, 삼. 지, 이, 삼. 인, 이, 삼. 이걸 하고 나니까 생각나는 게 있죠. 천, 일, 일. 지, 일, 이. 인, 일, 이, 삼. 이건 뭔 뜻이냐 말입니다. 엄청나게들 다양하게 해석들을 하는데요. 너무 간단한, 너무 간단해서 제가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아, 너무 간단해요. 금방 제가 뭐 선천이 뭐라 그랬죠? 천. 선천이 천. 후천이 지. 중천이 인이라고 합니다. 자, 선천, 중천, 후천, 중천은 다 같이 천지인입니다. 그러니까 셋이 다 천지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선천의 시작은 1이고 일시무시 1로 시작했지만 1이 아니다. 그게 이겁니다. 선천의 시작은 1이요. 후천의 시작은 2요. 중천의 시작은 3이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각기 금방 제가 뭐 했죠? 오수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선천에도 오수요. 후천에도 오수요. 중천에도 오수인데 다 천지인이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만왕 만내 아니면은 무진본이다. 예. 변화하지만은 그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예. 무진본이라고 딱 박아 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보세요. 글자가 여러분 천지인이야. 천지인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갈라지고 하지만은 다 천지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G, 2, 3 하지만 이것도 천지인. 인, 2, 1, 2, 3 하지만 이것도 천지인. 이것도 천지인.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선천은, 선천의 시작은 1이요. 후천의 시작은 2요. 중천의 시작은 3이다. 예. 선천도 오수요. 후천도 오수요. 예. 중천도 중앙에 오수가 들어간다. 그래서 합치면 15진주가 된다. 참. 그래서 대삼합, 1, 2, 3을 더하면 대삼합 6. 아, 참, 천부경 강의 다 하네. 아, 이래 간단한 걸 너무 어렵게들 푸세요. 너무 쉽죠? 그죠? 너무 쉽잖아요. 뭐가 어려운데, 이게. 그래서 이것을 금방 뒤에 그림을 보면은 바로 나와요, 답이. 너무, 이게 반풍수가 사람 잡는다고요? 죄송합니다만은 너무 어렵게들 푸십니다.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원리만 알면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용마, 5500년 온마, 용마, 이거는 3300년 전에 문왕이 이제 완성을 했다고 하는데, 영구, 신령한 거북이 등에서, 예, 낙수에서 봤다 그러죠. 예, 그래서 발견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거 보시면요. 이 그림은요. 이 그림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1, 2, 3, 4, 5, 6, 7, 8, 9. 자, 이 그림입니다. 그쵸? 예, 여러분 봐요. 1, 예? 2, 3, 그쵸? 4, 여기 5, 중앙, 여기 6, 여기 7, 여기 8, 여기 9. 딱 맞죠? 근데 여기 여러분 보세요. 16수, 27화, 38목, 49금, 나중에 50토가 완성되는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15진주라고 해요. 15진주를 설계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나중에 글자를 풀면요. 근데 이 그림은 여러분 어떠세요? 복귀 시의 개를 그리면요. 이 그림이 아니에요. 안 맞잖아, 이거하고. 이 그림하고 안 맞잖아. 1, 3, 1, 2, 3, 4, 5, 뭐, 그죠? 6은 없고, 예. 그죠? 안 맞잖아, 이거하고. 이게 뭘까요? 이게 설계도입니다. 천지회복 설계도를 숨겨놓은 겁니다. 이 그림 아니잖아. 근데 보세요. 자, 이거, 1은 1, 3, 5는 여기 있잖아요. 7, 9로 빠져나가죠. 2, 4, 6, 8로 빠져나가죠. 이거 뭐, 여러분, 뭐 3태극? 이게 태극이에요. 그래서 3태극이 나오는 겁니다. 3태극 그림이잖아요. 이렇게 빠져나가고, 이렇게 빠져나오니까 안 걸려. 그래서 상생이다. 이건 좌충우돌 다 걸려. 그래서 상극이다. 그렇게 풀이하는 겁니다. 이건 물이 흐르듯이 빠져나가는 거라. 그런데 이 그림은 이미 여기다가 이 그림이 아니라, 그럼 이 그림은 뭐냐? 여러분 눈에 잘 익은 그림 하나 제가 그릴게요. 아하 하고 놀라실 겁니다. 자, 보세요.
16수, 27화, 38목, 49금, 50토. 이 그림이죠. 그렇잖아요. 16수, 27화, 38목, 49금, 50토. 아이고 참. 이거 천국 설계도입니다. 천국 회복 설계도를 딱 시작할 때 숨겨놓은 겁니다. 근데 이 그림에 대해서 누구도 의문을 가지지 않고 아까 복귀식 그 그림으로 풀고 갑니다. 왜? 골치 아프니까. 아이고 쳐다보기도 싫으니까. 근데 이걸 분해해보면 이 그림이가 마지막 칠극지천의 이 그림하고 딱 일치하게 됩니다. 예, 칠극지시, 예, 토운지시 칠극지천에 가면 딱 이 그림하고 완성이 딱. 그래서 천지공사가 물 셀 틈 없이 짜놨다. 딱 각본대로 간 겁니다. 그래서 천지공사가 계획대로, 예, 완성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요 다음 시간까지는 금방 제가 하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하지만, 그 다음 시간부터는 한오낙서 육도삼략 해설에 들어갑니다. 그러려니까 제가 미리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쳐다보면은 골치 아프지만 제가 설명해드린 대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원리를 알고 넘어가시면 골치 아프지 않다. 예, 초장의 시간을 많이 제가 드렸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하락 총백도로 해서 붙여놓은 거죠. 자, 여기 보면 천지인이 다 들었습니다. 이 동그란 것은 천입니다. 그쵸? 예. 이 동그란 것은 천. 이 네모난 것은 뭐죠? 지. 자, 근데 이는 어디 있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인이잖아. 이건 뭐죠? 16수, 27화, 38목, 49원, 50토. 기가 막히죠? 그래서 붙여놓은 겁니다, 이게. 예. 마지막, 이분들은 뭐 하도원 악서를 같이 붙여놓은 거. 보여? 이게 16수, 38목, 38목. 16수, 16수. 예. 뭐, 27화, 또, 27화, 또 27화. 예? 이쪽 16수, 어디가? 16수 넘어갔죠. 예, 50토. 이거는, 이쪽에는 49금. 그죠? 49금. 그렇게 돼 있죠. 예. 이렇게 희한,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같이 붙여놓은 겁니다. 이거 뭐, 바둑 두는 것도 아니고, 오목 둔 것도 아니고, 천지공사 설계도를 바둑알로, 예, 그려놓은 겁니다. 그런 뜻이라는 거. 이 그림에 대해서, 이제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그런 뜻이구나.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자, 이제 진도를 쭉 나가 보겠습니다. 자, 원전회복의 천지공사 설계도인 하도 낙서 육도 삼략의 주인공 중 후천과 중천 네 인물의 수운, 화운, 목운, 금운을 말하는 겁니다. 사명과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자, 수운 최재우 선생님은 1824년에 태어나서 1864년까지 41세를 사셨어요. 예, 최재우 선생은 1824년 12월 18일 갑신생입니다. 예, 경상북도 현곡 가정리에서, 예, 현곡면 가정리에서 몰락한 양반 가문의 자손으로 출생하였다. 동학의 창시자로 정성을 다하면 지극한 기, 즉 신을 이야기합니다. 몸과 마음이 모실 수 있다는 천주를 모신다. 그런 뜻입니다. 모실 시자에다가 천주는 하나님, 하늘님. 하늘님을 모신다라는 시천주 사상으로 사람은 다 동등함으로 양반이나 주인이나 종의 신분이나 남녀의 구별이 없이 모두가 평등하고 수행을 하면 모두 군자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최재우 선생은 선천시대는 가고 후천시대 쭉 자기 시대죠. 예, 자기와 수운과 화운의 후천 시대를 개벽하였다라는, 후천 개벽 사상을 제시하였다. 근데 지금도 후천 개벽인가? 지금은 중천 개벽입니다. 예. 1864년 41세 때에 삿된 일로 세상을 어지럽힌 죄로 대구 장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예, 뭐, 이렇게, 예? 뭐, 이렇게.
이게 이제 교수형이고 이건 잠수형이요. 목을 이제 자르는 게 잠수형입니다. 그래서 잠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역사 기간은 1861년부터 64년까지 4년간이고요. 투옥되어 자신 때가 다 된 것을 알고 전 40년은 나련이와 내련이와 후 40년은 뉘련가. 이제 강일순 선생이 이제 태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천하의 무국대도가 최초로 무국대도라는 용어를 쓰신 분이 최재호 선생님입니다. 무국대도가 더디도다 더디도다 8년이 더디도다 는 말로 자신의 뒤를 이을 사람인 강일순 선생에 대해 의미 있는 말을 남겼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1864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강일순 선생은 1871년에 태어나요. 7년입니다. 1년이 어디로 갔죠? 왜 그럴까요? 이게 답이죠. 전 40년은 나련이와 후 40년은 이런 거. 자기가 1년을 더 살아버렸거든. 예. 그러니까 강일순 선생은 40, 40으로 똑같이 운을 가지고 왔는데, 전 40년, 후 40년을 가지고 왔는데, 수은 선생이 하루, 1년을 더 살아버리는 바람에, 강일순 선생이 39년을 살게 돼요. 목은 박태선 장로님이 39세부터 역사를 시작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연결고리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예. 참, 이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최재우 선생은 민초들에게, 우리 최재우 선생님이 쓴 간입니다. 이거는 이제 집에 있을 때 정좌간이라 그러고, 그래가 집에 있을 때는 이걸 쓰고요. 바깥 나들이 할 때는 갓을 쓰고, 예. 이건 이제 안에 이제 서당 선생님들이 이거 지금 쓰고 있잖아요. 드라마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집에 있을 때는 이걸 쓰고, 예. 이게 3층도 있고 2층도 있답니다. 정좌관이라고 해서 집에 있을 때는 이관을 쓰고 밖에 외출할 때는 갓을 쓴답니다. 여러분 이 안에 들은 게 만건입니다. 예, 만건. 상투 위에다가 덮어가지고 모자를 받쳐 쓰는 거 만건이, 만건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시커먼 거. 그래서 이걸 정좌관, 바깥에 나간다 나들이 할 때 쓰는 걸 갓. 예, 이렇게 한답니다. 우리 최재우 선생님의 예, 이 뭐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재우 선생은 민초들에게 시천주주를 외우게 하여 천주를 모시는 주문이란 뜻이죠, 그죠? 예, 자신의 마음에 시천주를 모시라는 수행법을 가르쳤습니다. 시천주주의 내용은 뭐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지기검지 원이대강, 예,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하늘의 지극한 기운이 내게 이르렀으니 하나님을 모신 하늘님을 모신 나는 스스로 조화를 정하여. 이게 참 중요합니다. 스스로 조화를 정하여. 이것은 내가 스스로 조화를 정한 게 아닙니다. 이 지극한 하늘의 기운을 스스로가 하나님 스스로가 분별한다는 뜻입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죠. 이게 돌인지 모인지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돌은 돌대로 먹고 모이는 모이대로 구분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화를 요게 죄인지 의인지를 구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구분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극한 기운이 임했기 때문에 그 스스로 하늘님이 그걸 분별을 해서 평생 잊지 않고 하늘의 도에 맞도록 행하게 그래야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판단해봤자 뭐 내가 조음을 하고 내가 실험을 안 하고 그래버리는 게 사람이잖아요. 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달라. 하나님이 분별해달라.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하도나서 6도 3략의 후천 3도, 예, 6구 54궁에 해당되며, 복기 8개의 예, 육감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운에 해당이 됩니다. 나는 용담이다 하는 말은 자신이 수운으로 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수운 8개는 보시면은, 방 제가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후천은 지죠. 어떻습니까? 후천의 시작은 이로 시작했죠. 예, 지일이가 됩니다. 후천의 시작은 이다. 예.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10이죠. 이게 1입니다. 예, 1과 12, 1부터 10까지가 다 있습니다. 1, 2, 3, 예, 4,
예. 그 다음에, 5. 예, 이게. 6이? 아, 여기 까만 게 6. 7, 8, 9. 예, 이게 10. 근데 어때요? 이 안에 있는 양자 역학을 하시는 분들은 바로 합니다. 중성자가 붙잡혀 있어요, 전자한테. 딱 붙잡이가 못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음이잖아요. 음이 싸고 또 싸고 있어요. 그래서 태음이다. 몸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마치 이 양자가 바깥에 호위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양자가 바깥에서 호위를 하고 잉태를 했다. 중성자를 잉태를 했다. 근데 이건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출산을 못하는 거예요. 예. 잉태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양자들이 바깥에서 보호는 합니다만은 전자들에게 막혀가지고 몸 빠져나오는 것이 안타깝게도 일적실거 했지만은 또 보세요. 예, 지천태계가 이루었죠. 그러나 허상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가시게 됩니다. 복기팔계입니다. 복기팔계는 1, 2, 3, 4, 5, 6, 7, 8이 됐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돌아갔죠.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반대로 돌아갔죠. 제가 지난번에 이거 설명드린 적 있죠. 예. 잘못 쓰면은 나치 휘장된다고. 예. 똑같습니다. 이 그림을 갖다가 중요하죠. 물에 비춰보세요. 이 그림이 나오죠. 달 그림자. 예. 월락, 을 예, 지하라. 강에 떨어진 달 그림자. 예. 휘영청 달이 밝았는데, 강물에 비친 그림자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월락 지하라. 강물에 떨어진 달 그림자다. 참, 억울합니다. 수은 최우재우 선생님이. 일찍 쉽고 했어요. 지천태기를 이루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운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운행하면 안 됩니다. 그림자 태웁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문왕의 개와 이쪽은 예, 화운의 개입니다. 역시 반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은 남쪽에서 시작했고요. 예, 후천은 북쪽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이건 반대로 갔죠. 남쪽, 북쪽에서 시작했어요. 이건 또 남쪽에서 시작, 반대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요게, 하도는 남쪽에서 일로 시작했잖아요. 낙서는 북쪽에서 일로 시작했죠. 이거 반대죠? 이거는 북쪽에서 일로 시작했는데, 남쪽에서 2로, 아, 북쪽에서 2로 시작하고, 남쪽에서 2로 이렇게 남과 북이 바뀐다. 하는 것도 이 시간을 통해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천일일, 지일이, 천일일, 지일이. 이해가시죠? 예. 쉽습니다. 예. 자, 화운 강일산 선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운 강일순 선생님은 1871년에서 1909년까지 39세를 사셨습니다. 제가 하도낙서 육도 삼략을 대비해서 자꾸 그림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골치 아프게 생각하시지 말고 배우시겠다는 생각으로 재미있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일수 선생은 1871년에 태어났고 정산교의 창시자로 옥황상제와 미륵불의 신앙이 대상이다. 예. 많이 쓰니까 많이 지울 게 많네. 초기 강일순 본인은 만고에 없는 무국대도라고 하였다. 그래서 무국대도가 8년이 되리도다 했으니까 자기가 무국대도 계를 이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만고에 없는 무국대도다. 예. 최재욱 선생이 최초로 무국대도라는 말을 했으며 무국대도가 8년이 되리다고 하였는데 이런 최재욱 선생이 1864년 세상을 떠난 7년 후에 1871년에 강일순 선생이 태어나게 됩니다. 예. 최재우 선생이 무국대도가 8년이 더디다고 한 것은 전 40년은 최재우 선생님이 운이요. 후 40년은
강일손의 운인데 최재구 선생이 1864년 41세로 별세함으로 말미암아 1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강일손 선생은 1909년 39년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 최재구 선생이 1년을 더 살아버렸어요. 목은 대신은 박태선 장로가 39세 때부터 역사를 시작한 것을 보면 여기 1955년 예, 부흥집회를 1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예, 참 너는 나가서 전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1955년 1월 1일부터 부흥집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39세입니다. 시작한 것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연결고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증산도는 후에 강일순이 신앙의 대상이 되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강일순 선생의 역사기간은 1901년부터 9년간입니다. 강일순 선생은 자신의 뒤에 두 사람이 더 와야 한다고 두 명이 없어서 나서지 못한다 라고 어록을 남겼죠. 강일순 선생은 지금은 두 사람이 없어서 뜻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어록을 남겼습니다. 12월 26일 이게 왜 알지? 12월 26일 재생신 강일순. 예. 왜냐 박태선 목은 대신은 영모님이 예, 박태선 그 장로님이 1917년 예, 맞나? 1970 맞죠? 예. 이 12월 26일 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917년 예, 정사생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12월 26일 재생신 강일순이라고 했고요. 내가 장차 열석자의 몸으로 오리라. 예, 곤삼절은 십자되고 근삼년은 삼자되니 십권지 중 삼근천이 열석자가 분명하다. 하락요람 하락합부가에 있습니다. 자, 뭐 근삼년은 예, 삼자되고 곤삼년은 십자되고 그죠? 십권지 중 삼근천이 열석자가 분명하다. 예, 열석자가 분명하다. 이리 다해도 저리 다해도 다 열석자입니다. 그렇죠? 이건 중천이잖아요. 지일삼. 그렇죠? 여기는 근문에도죠. 인일삼. 그렇죠? 삼으로 시작한단 말입니다. 중천은 삼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음팔계가 열석자의 몸으로 온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도는 체. 예. 열석자의 몸으로 오리라. 이 몸체자잖아요. 그죠? 여기서 열석자의 몸으로 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낙서는 용, 예, 작용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질, 예, 본질을 이야기하죠. 이건 작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도. 예, 그래서 뭐 용도가 변해도 뭐 부동본이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천부경에 나오죠. 예.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예,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석자의 몸이란 바로 하도는 체고 낙서는 용이기 때문에 예, 열석자의 몸은 바로 중천의 하도인 목운을 가리킨다. 자 이제 내가 이제 72둔을 써서 화둔을 틀이니 나는 곧 남방 삼위화로다. 72둔 최재훈은 수운으로 왔으며 나는 화운으로 왔도다. 내가 다시 올 때는 신미생으로 오리라. 자, 이거 또 신미생으로 온다 그러죠. 72눈을 턴다 그러죠. 예, 현세에는 아는 자가 없으니 점도 치지 말고 관상도 보지 마라. 사람 둘이 없으므로 나서지 못하노라. 뭐 다시 진법이 나오리라. 강일순 선생은 하도낙서 6도 3략의 후천 4도 화운 7구 63궁에 해당되며 복희팔계의 삼위화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열석자의 몸으로 온다 말입니다. 예, 열석자의 몸으로 오리라. 12월 26일 재생신. 열석자의 몸으로 온다는 말은 목운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내가 72둔을 써서 72둔 72궁 숨긴단 말이에요. 이칠화. 예. 화둔을 화둔이라 그랬죠, 또. 예. 화둔. 화운을 숨긴단 말이에요. 예, 이건 아니죠. 화를 숨긴다. 이게 뭐예요? 금운을 말하잖아요. 예.
그리고 신미생이죠. 예, 바로 신미생으로 오는 거죠. 예. 그분이 신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다 모금과 두 사람이 없어서 나서지 못한다. 모금과 그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나오기를 애타게 기다렸다. 예, 그것을 알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은체제우 선생과 수은체제우 선생도 그랬죠. 열석자가 지극하면 망권시서 무엇하리. 그렇죠? 열석자가. 시선주 조화정 영세불명 마사지가 열석자가 아니고요. 바로 이 열석자를 모군 열석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거는 화둔. 예, 이거는 또 화둔. 그리고 72년을 숨어 있다가 1909년 강인순 선생이 돌아가신 날부터 72년을 다니까 1981년 8월 18일 바로 그문이 역사한 딱 기간이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화운의 계죠. 예. G12에 해당됩니다. 그죠? 화운. 예. 이렇게 2로 시작하고요. 육수가 안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 앞으로 인존시대로 넘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황금역에 보면은 육수가 중앙에 들어가잖아요. 인존시대로 이제 중천의 시대로 넘어간다 하는 속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모금 박태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17년 12월 26일 딱 맞죠. 예. 1990년 2월 7일 74세로 타계를 하시게 됩니다. 박태선 장로는 1917년 12월 26일 평안남도 덕천군 덕천읍 남리 148번지에서 출생했다. 주민등록상의 생일은 17년 11월 22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가족끼리 생일을 지킬 때는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 생일이다라고 이 전동안 출신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 박태선 장로님의 생일은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다. 12월 26일이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역사기간은 1955년, 아까 39세가 되는 시기부터 1981년까지 27년간이고, 저 이긴자가 80년도 나왔기 때문에, 81년도에 그문이 역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단에 서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 이게 역사기간이 27년간입니다. 그래서 성경, 그 바톤을 이어서 이제 그문이 81년부터 이어나가게 되죠. 성경 요한계시록의 다섯째 나팔, 다섯째 천사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교감유록 도부신인에는 박태선 장로의 이름과 전도관을 세워 역사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호 양궁 목인으로. 참, 양궁이라는 뜻이 궁궁이죠. 예, 양궁이잖아요. 궁궁. 예. 궁궁의 운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군이 궁궁으로 오는데, 그럼, 목인으로, 뭐, 모군이다, 라는 뜻이, 바로 딱 그냥, 뭐,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모군으로, 궁궁, 모군으로 온다. 예. 뭐, 나무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뭐, 다를 이야기하지만은, 목인이 뭡니까, 목인이? 모군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18목수를 탄생하니, 예? 18, 예, 복. 박씨가 탄생하니. 예. 삼성수원 3인지수. 삼성수는 원래가 3인지수다. 예. 탔자. 양일구의 우팔이죠. 양, 예, 일, 구의. 자, 팔은 이렇게 하려니까 글자가 안 맞잖아요. 팔자를 거꾸로 쓰니까 우팔일세. 아니, 격암유록이 그래서 위세라고 합니다. 박태선 장로를 위해서 누가 조작했다. 근데 아무리 천재지만은 조작할 수가 없어요. 격암유록을 아시는 분은 위세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 내용, 지금도 해석이 안 되는 부분 더러 많습니다. 지나가야만이 아, 이런 뜻이구나. 아, 이런 뜻이었구나. 알 수 있는 것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예, 미리 이야기했다가는 이게 뭐를 알 수가 없어요. 숨겨놨기 때문에, 언두장미 해놨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지나가니까, 박태선 장로라는 사람이 나와서 역사를 하고 막 세상이 뜯어서 가니까, 아, 이게 눈에 띄는 거죠. 발견이 되는 거죠. 모군이 박태선이다. 아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래도 박태선 장로님이 모군이 아니라고 하실 겁니까? 모군이잖아요. 틀림없는 모군으로 박태선님이 오시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태선님을 찾아야
박대선님이 기르는 그 문을 찰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백석 화재 어디냐? 인부지간을 찾아봐라. 비산비하에 찾아봐라. 소사에 가서 찾아라. 하고 나오는 거지요. 예. 결국에는 인천과 부천 사이에 소사 진앙촌에 가서 찾아라. 하고 딱 답을 내줍니다. 다음 볼까요? 자, 뭐 이거는 금방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예. 자, 보세요. 인의 무심 촌심 팔태라. 예. 이것도 화자입니다. 자, 보세요. 인해를 씁니다. 아, 이렇게. 무심이잖아요. 예. 심자를 떼라. 없애라. 그리고 촌 18. 이 촌에다가 18을, 어? 없애버려라. 이거 뭐만 남아요? 촌자만 남잖아요. 이 전할 전자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지? 정목 쌍각 삼목이냐? 이 정목이죠. 그대로 써요. 정목을. 쌍각이잖아요. 뿌리 두 개 났어. 삼, 복, 인. 이 문자죠? 길도 차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보세요. 천구인이라. 천구. 여기 인을 씌워요. 옆에 간, 옆에 간 자에 이 착관해라. 요 써있자는요 이렇게 씁니다. 이거 뭐 직관자잖아요. 예. 전도관. 박태선 장로가 전도관을 전도관까지 격암 유력에 나옵니다. 신천촌이라고도 나오죠. 이래도 부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설하지. 예. 이래도 모군이 모군 박태선 장로가 전도관을 세워서 역사할 것까지 기가 막히게 그래야 모군을 제대로 찾거든요. 예. 불의 사자 박태선 장로. 예. 그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뭐 사이비 교주니 어? 사기 집단이니 뭐 여러 사람 데리다가 뭐 생매장을 어떻게 했다느니 뭐 노동을 착취했다느니 악덕 교주니 참 이분도 옥고를 두 번 치르게 되고요. 검문되시는 분도 옥고를 두 번 치르십니다. 똑같이. 예. 이렇게 정확하게 모군이 박대선이고 박대선 장로가 예, 전도관을 세워서 역사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모군이 박대선입니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기를 예, 바랍니다. 자, 이것도 설명 드렸습니다. 역시 설명 드렸고요. 역시 예, 설명 드렸죠. 정말 기가 막히죠. 하늘이 정하여 예정 아까 복희씨 선천 설계도 예, 천지 원천 회복 설계도가 그대로 예정대로 오신 분들이 틀림없습니다. 경험 유록의 대부분은 모군에 대하여 집중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군을 찾아야 모군이 키우는 거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바로 계룡. 이 두 분이 계룡이고 양백이고 양목이고 또 뭐 태백이고 소백이고 다 이 두 분에 해당 궁궁을을 예, 다 십승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 두 분을 찾기 위해서 격암유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격암유록의 첫 글자가 양궁 쌍을치 우마다. 양궁과 쌍을이 예, 우마니까 우마를 찾아라. 예, 우마가 뭐죠? 천지를 찾아라. 예.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를 찾아라. 소아마를 찾아라. 그래서 저감목 딱 첫 글자가 이 두 사람을 찾아라 이랍니다. 두 사람을 찾아라. 예. 그 모 격암유록을 쓴 취지가 양궁 쌍을치 우마 딱 요 첫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뭐 하자가 없죠. 그러니까 격암유록이라는 것은 마지막 거문을 찾는 역사고 그리고 거문과 모군을 찾는
것이 바로 경험유록의 목적이다. 자, 노구는 찾아야 근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박태선 장로는 39세가 되는 1955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서울 왕십리 무학교회 집회를 시작으로 전국 부흥 집회를 헌금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30대에 벌써 장로가 됐어요. 돈을 마철 공장을 하면서 버는 족족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30세 때 장로가 된 거야. 예. 그래서 박태선 장로라고 하는 붙이게 된 겁니다. 3월 남산공원, 5월 공술운동장, 6월 대구 천변백사장, 7월 한강모래사장, 9월 인천 동산중고등학교, 11월 광중공원 등지에서 8개월 동안 15회의 대집회가 열려 한 달에 2회 꼴로 전국 집회가 있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숫자는 연인원 500만 명이에요. 연인원이 500만 명. 설교 시에 입에서 불이 터져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불의 사자 박태선 장로다. 단상을 치면은 단상에서 불이 튀고요. 손에서 불이 나오고요. 예. 그 엄청났습니다. 예, 뭐. 그래서 성경상의 감람나무 동방어인 이긴 자를 증거하였습니다. 예. 감람나무, 내가 목이 있는 모군이다. 동방, 뭐, 38모군.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흥 시에 집회 시에 하반신 마비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등 각종 병자를 고치는 이적을 행한 세계사에 유례없는 가장 위대한 종교 혁명가로 예,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자타가 공인하는 겁니다.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겁니다. 설교 시에 교회는 구원이 없다라고 비판하자 1956년 예수교 노회, 장노회입니다. 그때 이제 장노회의 소식생 장노니까 예, 노회에서 이단으로 추방되었습니다. 그러자 박태선 장로는 1956년 초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원효로의 철공장을 개조하여 한국예수교 전도관 부흥협회 약칭 전도관이라는 예, 요 관자 설명드렸죠. 신흥종교단체를 세워 역사를 했습니다. 따르는 신도수가 한때 20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박태선 장로가 축복한 물은 썩지 않았으며 실제로 그랬습니다. 제가 11년을 보관하고 있었으니까요. 예, 11년 전에 받아왔던 물을 보자기에 싸서 예, 아무도 손이 안 닿는 곳에 두고 몸이 아플 때 정성스럽게 장갑을 끼고 기도를 하고 물을 한 잔씩 따라서 마시면 감기든 뭐든 다 병이 나았고요. 또 카라멜이라고 있어요. 이 박태선 장로님 축복하신 카라멜이 있는데 머리가 깨진다든지 상처가 나면 그 카라멜을 발랐어요. 웃고 우스운 일이죠. 근데 나았습니다. 생수를 먹고 병이 났고 카메라를 붙이고 뭐 머리 깨진 거 상처 난 거 다 나았습니다. 예. 그런 이적 기사가 박태선 장로로부터 축복한 물이잖아요. 예. 그래서 생수라 했습니다. 예. 시체도 피었어요. 죽은 시체도 바르면은 노곤노곤 자는 사람처럼 피어납니다. 예. 혈색이 돌아오고요. 물론 살아나지는 않았죠. 예. 그렇지만은 꼭 자는 사람처럼 시커먼 뻣뻣한 시체가 노곤노곤하게 피어납니다. 그런 이적 기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길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키는 바들이라 한 것이 응하리라 하는 그 첫째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감람나무로. 이는 성경 요한계시록 11장 6절에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이 변화에 피대게 박태선 장로님도 태풍이 올라오고 장마 가지고 하는 것을 막은 적이 있습니다. 예, 내가 막겠다 해서 공개적으로 막은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근문 되시는 분은 92년 예언 기간 동안 81년부터 92년 동안 정확하게 한 번도 부도난 적이 없습니다. 예언하시는 기간, 역사하시는 기간 동안에 전혀 태풍이고 뭐 장마고 치지 않았어요. 그 기간 동안에 장마 졌는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고요. 86년인가요? 태풍 주디온가 한번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거는 이분이 외국 가시면서 내가 한국 땅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비교해봐라 하고 외국 가셨는데 딱 그때 태풍이 올라왔습니다. 예. 근데 그 외에는 전혀 없다는 거. 예.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다음 보죠. 풍운조화의 능력과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미친 사람이 보면 생수를 피라고 합니다. 미친 사람에게 마시게 먹이면 왜 피를 먹게 하냐고 막 발악을 합니다. 생수 권능은 박태선 장로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감람나무라는 증거입니다. 예. 1980년 10월 15일. 근데 이걸 가지고요. 박태선 장로가 손 씻음을, 발 씻음을 미긴다. 예. 왜? 이게 이제 안찰하다 보면 이렇게 손을 닦잖아요. 물에 떠가지고. 근데 환자들은 그거를 먹으려고 환장들을 한 거죠. 실제로는 생수를 축복해서 나눠주는 건데, 그 박태선 장로님 손에 닿은 것을 그걸 이렇게 바르거나 먹으면 병이 났거든요. 그래서 쟁탈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손 씻음을, 발 씻음을 미긴다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한 오해들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손 씻음을, 발 씻음을 미긴 것이 아니라 박태선 장로님이 안찰하고 손 닦은 물을 서로 환자들이 가져가려고 쟁탈전을 벌이는 가운데 나온 말이다 하는 것을 예, 설명을 드립니다. 1980년 10월 15일 조희성님이 아담 이긴 자로 출연하자 박태선 장로는 자신의 사명이 끝났으므로 80년 말부터 전도관을 해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석관 전도관도 그래서 팔아서 제가 속했던 전도관이 팔려서 다른 중앙으로 예, 이 다른 소속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속했던 지관도 팔아서 예, 제가 있던 전도관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 없앴다. 전도관을 해산 작전을 시작했다. 의도적으로 부도를 내서 기업을 파산으로 몰고 갔고 각처의 전도관 건물을 팔았습니다. 예, 제가 속했던 지관도 팔렸다. 예, 이는 다음 사람에게 사명을 넘겨주기 위한 해산 작전이었습니다. 예, 다음은 이러한 의중이 담긴 박태선 장로님의 어록입니다. 예, 그 다음부터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관 역사 가지고는 5만 년을 해도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어. 다 해산하고 다시 시작해야 돼. 예. 다리 건너가야 살아. 예. 다리를 건너서 오리쯤 가면, 아까 오수가 선천오수, 후천오수, 중천오수. 참, 이 그 오수를 말합니다. 이긴 자를 말하는 겁니다. 오리쯤 가면, 엿장사 집이 있다. 거기서 50, 중앙무기 50토, 주인공이 있단 말입니다. 50리를 돌아 가면 강이 있는데, 참, 기가 막히죠? 강은 뭐죠? 맡겨야 되잖아요. 예, 맡기고 건너가야 돼. 그 강을 배를 타고 건너간 사람에게 할 말이 있지. 배를 타고 건너가지도 않고, 물끄러미 쳐다보는, 보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전동관 돌아간 사람이 더 많아요. 예, 박태선 장로님 살아계신데 내가 배신할 수 없다 그래서 되돌아간 사람이 많아. 그걸 말하는 겁니다. 물끄러미 쳐다만 보다가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할 말이 없어. 예. 가라 말입니다. 그 사람한테. 그문에게로 가라. 나에게서 이섭 대첩이라 그러죠. 나는 모군이다 이게. 배다 이게. 그문에게서 건너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이섭 대첩이라 그럽니다. 예. 나는 모군으로서 그문에게 너희들을 인도해주는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리 건너가라.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내가 며느리에게 살림을 다 맡겼어. 예. 이 헬미가 했습니다. 이 헬미가. 예. 이제 며느리에게 살림을 다 맡겼어. 갑자기 엄마 하다가 이 헬미가 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 헬미가 이제 며느리에게 살림을 다 맡겼어. 헬미가 자식이 손자가 생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문 조희성님이 역사를 시작해서 성도들을 모으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근문 조희성님이 엄마가 되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식이 손자가 되는 거죠. 소진이가 새끼를 착착 친단 말이야. 첫째 딸 소정이는 해와 상징이고, 둘째 딸 소진이는 아담을 상징합니다. 거문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소진이가, 막내가 새끼를 착착착 친다. 성도들을 모으고 있다. 하늘의 역사를 하고 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소정이와 소진이만 데리고 미국 갈 거야. 삼일째 하나님만 천국에 들어가 버리겠다. 너희들은 다 버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런데도 이제 이 마지막 거문 되시는 분이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계속 하신 겁니다. 이제 셋째 문이 나왔는데, 맨 꼬리가 그 정도니까니. 꼬리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맨 마지막 사람이란 뜻이죠. 셋째 문이, 그러니까 첫째는 첫째 선천, 후천, 중천에 해당되기도 하고요. 첫째 나팔은 박태선 영문이, 두 번째는 해와 이긴 자, 세 번째는 아담 이긴 자. 이렇게 마지막 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세 사람의 셋째 문이 나왔다 이거야. 예. 맨 꼬리가 그 정도니까니. 권세와 권능과 그 힘과 능력과 창조력이 태초의 하나님보다 끝없이 높은 거로 천하에 당할 사람이 없다. 이때 말하는 태초의 하나님, 처음에 마귀에게 패했던 하나님, 또 내지는
태초에 하나님 격으로 온 모군 박태선 장로님보다 끝없이 그 능력이 높다. 권세와 권능과 힘과 능력과 창조력이. 그쵸? 예. 조의성이 그게 마귀 새끼가 하는 전 세계적인 장난이 아니고, 마귀 장난이 아니고, 그쵸? 그런 뜻입니다. 예. 뭐 다시 한번 읽을까요? 조의성이 그거이. 마귀 새끼가 하는 전 세계적인 장난이 아니고, 마귀 새끼가 하는 장난이 아니고, 자기가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미래의 계획은 하나님의 예지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란 뜻입니다.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하는 그 수사관들이 하는 말이 문선명이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센 걸 한단 말이야. 통일교가 얼마나 세가 큽니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굉장한 게 센 걸 한다. 진짜 하늘의 역사를 한다라는 말씀을 여기에 빗대가지고, 예,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이긴 자가 아니면 역곡에서 시작할 것까지 지면까지 딱 금명하십니다. 이긴 자가 아니면, 이긴 자가 조의성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긴 자가 아니면 역곡에 끌어올 자가 없어. 조의성에게 먼저 가 있어. 나도 조금 있다 갈까. 직접 새벽기도 온 사람들에게 마포로 자루를 들고 뽑아가지고 이 마귀 새끼들아 나가라 이거야. 여기서 나가라. 그리고는 뭐 그건 못 알아들으니까 이 두 교장 선생님 부부가 있어요. 시온국민학교, 뭐 시온중학교. 제가 성함은 밝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한 분은 최가고 한 분은 김가입니다. 예. 그 두 교장 선생님에게 뭐 밝혀드릴까요? 한 분은 최성희 장로님이라는 분이고 또 한 분은 김도수 장로님이랍니다. 두 분 다 교장 선생님 출신입니다. 그 두 분이 두 분 다 부산재단에 나왔습니다. 제가 부산재단, 부산승리재단 출신이거든요. 그 두 분이 다 부산승리재단에 초창기 때 나왔습니다. 한 분은 최성희 장로님, 한 분은 김도수 장로님. 두 분에게 조의성에 먼저 가 있어. 그 두 부부에게 말한 겁니다. 예, 나도 조금 있다가 갈 거야. 자, 이거보다 더 정확한 말이 그분들에게 저는 직접 들었거든요. 영모님이 새벽 기도에 불러다가 같이 물끄러미에 서서, 맨발로 서서 잠옷 바람으로 나와서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손에는 마포자루를 들고, 예,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셨죠. 참, 이거보다 더 정확한 증거가 있을까요? 밥도 먹고 똥도 사는 하나님을 석방시켜서 모처에다가 모셔다 놨다. 내가 그거 사람이란 말이잖아요, 사람. 예. 이긴 자가 나왔단 말이잖아요, 인간 중에. 예. 하도낙서 6도 3략을 3략 5도 목은 8구 72궁에 해당되며 복기 8개의 오손풍 장녀, 예, 음목에 해당됩니다. 이 사람이 감람나무요 동방의인이요, 라고 말한 것은 당신이 동방 38 모군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자, 모군의 개가, 예, 그렇죠. 예, 모군의 개가 잃어버린 하나, 태초의 하나님이 오셔서 잃어버린 아담과 해와를, 예, 죄인인 아담과 해와를 찾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해를 입은 여인이 태양이죠. 아까 수은의 개와 반대죠. 양자가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해를 입은 여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 남자라고, 남자 선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해를 빛이 찰랑, 양자가 빛이 나잖아요. 양자가 호위하고 있잖아요. 해를 입은 여인이 일남일녀를 낳는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포태지수다. 목은 박태선 장로님의 괴가 이렇습니다. 자, 오늘은 순, 화운, 모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미 제가 이분은 증거를 해드린 셈이나 마찬가지죠. 다음 시간에는 이분과 또 해와 이긴 자라는 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